안녕하세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보조기사님이 타고 있습니다. 너 옆에 앉을래? 여기 앉아. 제가 거의 한 달 전쯤인가 그 라이브 때 지금 알바를 뽑을까 말까 좀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도 보고 막 통화도 하고 했는데 좀 막 거리가 너무 먼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바를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보조기사님을 쓸까 말까를. 왜냐하면 좀 어쨌든 저도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지출이 생기는 거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또 이제 세무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직원을 고용한다고 뭐 얘기를 해야 되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좀 아 이게 쓰는 게 맞는 건가, 뭐 좀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좀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제 막내 동생 친구 제 막내 동생이 저랑 11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너가 5살이냐? 25살입니다. 그러니까 25살이고 이제 학교를 지금 방학 기간이어서 그 2학기 이제 개학하기 전까지 뭐 8월 말까지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좀 하게 됐습니다. 보조기사를 고용해서 일하는 거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그 지금 알바 최저시급이 8,720원이에요. 시급. 이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알바를 고용 안 해보신 분들 이런 거 뭐 관심이 잘 없잖아요. 최저시급이 얼마다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일하면 40시간인데, 주말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그 8시간에 대한 페이를 더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48시간의 시간을 쳐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최저시급이 8,720원이 아니라 14,064원 정도가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사대보험비를 빼거나 뭐 이제 3.3%를 빼거나 뭐 요런 거는 소득세. 소득세를 이제 제외하고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실수령으로 시간당 11,000원 정도를 받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알바 시급치고서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솔직히 뭐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서로 그 이해관계가 맞았던 게, 그 이 친구 입장에서는 좀 그렇대요. 이렇게 롱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또 이렇게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별로 없고, 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쉬는 날에도 페이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영업자분들이 알바를 보통 고용할 때 3시간씩 끊어서 고용을 한대요. 맞아요. 그 15시간을 안 넘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알바를 하려면은 어디 식당 가서 3시간 알바를 하고, 또 어디 다른 PC방 가서 또 3시간 알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중간에 버리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롱타임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분류 작업이 보통 오후 1시? 1시에서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 늦게 끝나면 뭐 1시 50분 뭐 이렇게 끝날 때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12시 반까지 저희 터미널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던가 대기를 타고 있다가 배송지에 도착을 하면은 배송도 함께 하고, 배송이 끝나면은 거래처 가서 집화 업무까지 같이 하고 이제 퇴근을 하죠. 그래서 보통 평일에 오래 근무를 하면 8시간, 그리고 짧게 근무하면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저희 같은 기사 입장에서 이런 뭐 보조기사를 고용하는 거에 좀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물론 그 제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좀 그걸 거예요. 이제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리스크를 어쨌든 제가 떠안아야 되거든요. 알바를 고용을 해서 뭐 저기 건물 비밀번호 뭐뭐뭐야, 저기 올라가서 문 앞에 놓고 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배송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문하신 분이 주소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해갖고 분실을 하게 되면 어쨌든지 그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업주인 제가. 그 뭐 시급 11,000원을 받는데 뭐 그거 뭐 30만 원짜리 없어졌으니까 너가 물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좀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좀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 막 빨리빨리 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호수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 문 앞에 갖다 놔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뭐 여태까지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제가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500억이 나왔고 둘이서 한 시간 동안 그 물건을 찾으러 다닌 적은 있긴 있어요. 미안해 이거 방금 빼먹었다. 너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 가 그러면. 알았어. 어. 이거 저기 5층 5층이거든. 5층이라 3층에 반품 하나 있다. 비밀번호 1004. 이게 지금 자꾸 저는 짐 정리만 하고 알바는 다 5층 보내고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거 옷 다 젖었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너도 오해할까봐 하는 소리인데 자꾸 너만 5층 보내고 아닙니다. 아니지. 그냥 형 배송 구역에 엘리베이터가 다 없는 거야. 저는 오해 안 해요, 저거. 아, 그래? 자꾸 너만 5층 간다고 할까봐. 아니에요. 사무실에 갔다 가야 돼가지고 여기다 일단 세워줄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조심하세요. 고생했어. 잘 봬요. 인사 한번 해줘. 네. 이게 일단은 그 보조기사가 있으면은 진짜 엄청 편합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 편해요. 제가 그러니까 올여름에 말도 안 되게 더웠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시원해진 거지만 근데 지금 제가 진짜로 이번에 한 두 번인가 쓰러질 뻔했어요. 막 갑자기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앞에도 안 보이고 손 막 달달달 떨리고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요즘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그냥 옷도 못 벗고 바로 그냥 거실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이제 같이 하면서부터 좀 그게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좀 집에 퇴근하고 가서도 아직 좀 컨디션이 괜찮은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다만 근데 이게 좀 걸리는 게 이게 그냥 구직 사이트나 이런 데 공고글을 올려가지고 그냥 아무나 뽑아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런 분신이나 이런 리스크도 있고 좀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구인 공고를 올릴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제 지인분들 중에 먼저 찾아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은 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갖고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고요. 업무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알바를 써도 이렇게 크게 효율적이다라는 걸 못 느끼실 텐데 이제 하루에 배송만 뭐 6시간, 7시간 하시는 분들은 그 6시간, 7시간 이제 파트타임 구해서 같이 해보시면은 정말, 정말 편하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들다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일들도 힘들게 많으니까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근데 날씨 때문에 더운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